작가님 모르시는 분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퇴사를 집필한 정인경 작가입니다. 취업부터 창업까지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했고 지금 현재 컬처 파트너스 대표로 작가,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아 그럼 이제 컬처 파트너스 대표라고 하셨으니까 네. 직원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네, 1인 기업에서 네. 더 성장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뭐 100명 뭐 50명 이건 아니고요. 네. 일단 1인 기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인 기업을 시작하고 이제 창업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네.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이 1인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어떻게 되셨나요? 그게 좀 제가 이력이 특이한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 유학을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이제 경험을 쌓고 이제 미디어 채널도 보고 하다가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취직을 했는데 기획팀과 인사팀을 이제 경직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마른 거죠. 네. 과연 내가 더 이 뉴욕에서 한 경험들과 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마다 인사팀이니까 이게 항상 느끼는 점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 네, 면접을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 조금만 저렇게 대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인성은 참 괜찮은데 네. 일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왜 대답을 네. 저렇게 면접 네. 대답을 왜 저렇게 할까 이제 굉장히 고민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아 내가 그럼 인사팀에서 이런 경험과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각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사원으로 이제 면접을 보니까 저희 회사에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취업 컨설턴트로서 이제 취업 박람회 네. 또 상업 고등학교 네. 아이스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됐고 이제 뭐 이미지 컨설팅, 면접 컨설팅까지 하게 돼서 이제 수백 군데를 이제 다니게 되면서 네. 이제 많은 이제 사례가 쌓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인 기업의 형태를 어떻게 보면 갖추게 된 거죠. 네. 네. 이제 그러고 한 권으로 끝내는 이제 취업 특강을 이제 쓰게 됐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1인 기업가로서 회사를 다니면서 활동하게 됐어요. 아 근데 그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 목마름은 네. 이게 수입이었나요? 수입에 대한 목마름이었나요? 수입도 수입이었고 네네. 이제 저희 항상 이제 직장인들의 고민은 네. 아 정말 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항상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일상생활이어서 네. 뭐 많은 사람들도 아 그냥 월급 루팡인데 일 대충 하고 어차피 일 잘하나 못하나 뭐 연봉에 뭐 조금 등급에 영향은 있겠지만 네. 뭐 내 회사도 아닌데 내가 목숨을 바쳐가며 아파가며 뭐 네. 힘들어가며 하겠냐 이제 이런 생각도 그쵸. 들었고 네. 이제 상사들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더 수입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회사 일을 병행하시면서 아까 뭐 박람회도 가시고 네.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신 거잖아요. 네. 경직에 대한 문제 없었나요? 아 회사에서 눈치도 엄청 봤죠. 아 그래요? 네. 아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네. 얘기 안 하고 아, 네. 이제 활동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이제 경쟁 업체로서 제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부업처럼 제 취미처럼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네. 막 연차도 쓰고 이제 뭐 주말에 네. 굉장히 이제 저 취업 관련한 서류 네. 작업도 하고 네. 뭐 주중에 컨설팅이나 이제 뭐 취업 박람회를 가야 하면 휴가도 쓰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일을 병행하느라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회사에 일부러 숨기진 않으신 거예요? 숨기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그렇다고 티를 내거나 일을 안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네네. 저는 이제 주위가 어쨌든 월급을 주는 회사에 최선을 다하자. 네. 왜냐면 월급을 주니까 네. 뭐 일은 제대로 해야 그래도 프로페셔널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으로 회사에서는 업무만 딱 하고 네. 밤이나 주말에는 이제 제 부업 이제 이런 사실 부업이죠. 부업으로 시작했죠 제가. 네. 네. 아, 이 취업 컨설턴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책도 네. 쓰시고 네. 활동도 하셨으면 제가 이제 본인이 이거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수입이 꽤 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인생이 달린 거다 보니까 네 저는 네. 이
한 번으로 끝내는 취업 특강을 출간한 후에 뭐 굉장히 한 1년 동안은 뭐 칼럼, 네. 뭐 대학교 특강 네,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네. 그 특강비도 사실 뭐 그냥 보통 대학교 강사 이런 분들 네. 그게 아니고 뭐 원고 매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네.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책을 집필하고 네. 좀 1인 기업가로 그때 활동을 잘 한 거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네. 그래도 목마름이 있으셨나요?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저 제 주위에도 이제 1인 기업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근데 이제 1인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이제 수익을 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규모에 대한 이제 더 이제 키우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면 뭐 굉장히 유명한 강사 출신의 뭐 김미경 네, 네. 강사님도 그러시고 이제 다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강사로 스타 강사로 했다가 스타 강사에서 이제 작은 회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기업이 된 케이스인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1인 기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1인 기업으로 지금은 아주 미세하나마 시작하지만 상대한 꿈을 꿔라. 나중에 1인 기업이 나중에 너네가 좋아하는 배달의 민족이 될지 그쵸, 그쵸. 뭐 될지 그쵸. 젊은 사람들의 꿈은 아무도 아직도 네. 모른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컬처 파트너스라는 기업에서 지금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그 컬처 파트너스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제 교육 쪽 관할한 이제 프로그램 전반적인 걸 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취업부터 창업까지 다 뭐 컨설팅을 했고 제가 그 멘토로 창업진흥원 멘토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쪽에 일을 거의 하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앱 개발을 해서 이제 한국어에 대한 것을 이제 해외에 이제 보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보통 거의 이제 교육 관련 쪽에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멘토 활동도 하고 스타트업 대표로 기업 활동도 하시고 네. 강연도 요즘 하시나요? 강연은 제가 이제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나서 빠져. 너무 시간이 없고 네. 이게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세팅하고 네. 매출을 내고 돌아가는 데는 이제 굉장한 시간과 이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강연은 이제 접고 이제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컬처 파트너스 일만 거의 집중하시는데요? 네. 그럼 이제 그 1인 기업하고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차이가 어떠세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프리랜서, 네. 1인 기업,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네. 이제 법인 회사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항상 프리랜서하고 1인 기업하고 뭐가 다르냐고 해요. 네. 왜냐면, 아니 뭐 혼자 일하는데 프리랜서지 그걸 무슨 거창하게 1인 기업이라고 하냐고 네, 네, 네. 저한테 어떤 이제 50대 남자분이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이 프리랜서는 이제 네. 확실하게 다른 것이 네. 뭐 어떤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일을 오더를 줘요. 그럼 이 프리랜서는 그 오더를 받아서 그 일을 마감 때까지 해주고 그 결과물을 회사에 갖다 주는 것까지가 프리랜서 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뭐 시간의 자유가 있죠. 네. 왜냐면 본인이 원할 때 발주 오더를 받고 일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프리랜서는 수동적으로 그냥 남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발적으로 자신을 브랜딩화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개발해서 팔거나 상품화를 해서 이런 게 아니지만 1인 기업은 정말 능동적으로 자기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영업, 마케팅, 회계, 세무 다 하는 이제 멀티태스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려고 해도 수동적인 게 아니고 네. 내가 나의 가치를 더한 상품을 가지고 아니면 아이템 아니면 뭐 진짜 SNS, 뭐 콘텐츠, 유튜브 모든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지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는 더한 책임이 따르는 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1인 기업 때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이만큼 벌면 그쵸. 내가 다 먹고 네. 근데 이제 직원을 둔 이제 그 순간부터 네.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다른 점은 그 책임감.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을 하셨다가 회사 생활을 하시고 1인격 네, 가도 하신 거고 지금 그다음에, 기업가가 네네. 되신 거잖아요. 그 이게 보통은 이제 순차적으로 가셨지만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회사로 회사원으로 쭉 사시거나 아니면 1인 기업가로 출발을 하시거나 애초에 그냥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회사 경력이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가요? 저는 매 순간 느끼는 게 네. 그 회사 생활이 네. 굉장히 제가 지금의 제가 있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일의 기본기, 네. 업무 능력, 네.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네. 뭐 상사든 동료든 뭐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을 성과를 내야 되고 네. 아니면 혼자 일을 하는 거여도 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뭐 작성하고 일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지느냐 안 다져지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들의 그 일의 근육, 생각 근육으로 또 이제 발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저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에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네, 네. 그냥 창업부터 하고 보지 뭐 네, 이러면 그렇죠. 이제 제가 아는 대표님은 이제 처음부터 유학을 갔다 와서 처음부터 회사 생활 절대 없이 창업부터 한 분이 계세요. 그 이유는 나는 남의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창업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그분이 뭐 그렇게 막 성공을 하거나 이제 그 진행이 빠르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정작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거에 반대하고 만약에 회사 생활을 착실히 해서 업무가 정말 전문적으로 자기가 하는 업무가 나중에 자기 콘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1인 기업가로서.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동산 관련 그 팀에 계셨어요. 그 회사에. 근데 이제 이분도 그러죠. 아, 40대만 되면 나가야 되는데 이직도 못하고 그 나이에 어떻게 하냐. 이제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이제 법이나 이제 카페를 만드셔가지고 조금씩 한 결과 그걸로 이제 돌리고 계세요. 그 구축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가 회사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색깔을 좀 입혀서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뭐 좀 추천하는 바예요. 예. 아, 그러면 그 회사원하고 1인 기업하고 지금하고 언제 가장 만족도가 높으세요? 삶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요? 아, 저는 1인 기업가일 때가 사실 삶의 만족도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면? 왜냐면, 이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 이 책임감이, 네. 책임감이 굉장히 커지고 직원이 한 명씩 늘 때마다, 그 책임감, 네. 그리고 그 직원들의 고충,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또 다른 그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는 이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원일 때는 이제 남이 주는 일을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고, 네. 하지만 장점으로는 뭐 회사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주말에 쉬어도 월급은 나오고, 그쵸. 뭐 코로나여서 상황이 어려워도 네. 월급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이제 수동적인 거에 비하면 이제 1인 기업가는 뭐 시간적, 공간적 자유가 있지만 또 수익이 뭐 어느 정도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원이 없는 걸로 이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은 덜하고 네. 근데 이제 회사를 설립하면 매출도 내야 되며 이익도 내야 되고 직원들의 그 복지나 월급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또 아무래도 저는 이제 1인 기업가일 때가 이제 제일 행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1인 기업가일 때는 회사원일 때가 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쵸. 너무 편하니까. 너무 왜냐면 단돈 만 원, 30만 원이라도 계속 일정하게 버는 게 그쵸.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3년까지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고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너무 행복한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것보다 전 단계가 항상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행복은 내가 이만큼 나의 가치로 수익을 내고
나의 목표와 꿈을 이제 더 도달하고 있다는 거, 그 또 다른 이제 기쁨이 있죠. 아, 저도 이제 한 8개월 정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 네. 아, 이게 그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못 그만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 네. 저,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 한 달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생각보다. 그쵸? 예. 작가님, 너무 놀라시고, 어, 한 달이 벌써 돌아왔네. 네, 진짜.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다, 좀 뭐, 힘들다 싶으면 버티고. 근데 회사 오늘 때는 제가 한 달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지, 월급 날은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입장 차이인 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 완벽한 퇴사에서는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제 그 1인 기업가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정부의 창업자금까지 따셨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얼마나 따신 거죠? 저는 이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땄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딴 패키지는 사람마다 금액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류 심사를 해서 1차가 서류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2차 발표 심사를 하게 돼요. 받게 되는데 이제 2차 발표 심사에서 그 발표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상이하는데 그 상이한 이유는 이제 아이템, 뭐 사업성,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잘 썼는지 이제 그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그 이제 1인 기업가에서 그게 뭐 정부 지원을 따든 뭐 안 따든 간에 기업가로서 발돋움하는 데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음가짐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물질적인? 복합적인 거. 복합적인 거. 그러니까 1인 기업가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네. 거의 만족한 사람도 있을 네. 거고, 아니면 그게 안 맞아서 기업가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1인 기업가에서 기업가로 가게끔 만들었는지. 이제 저는 이제 네. 친구들이 이제 야망녀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인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네. 이제 수익이 생기고,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니, 이제 욕심이 조금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좀 더 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희경 작가님과 책에 썼듯이, 네. 부자 마인드, 이제 빈자 마인드를 저희가 썼는데, 이제 부자 마인드를 제가 가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부자 마인드를 보면, 정말, 1인 기업가에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이제 굉장한 이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1인 기업가에서 이제 목마른 분들이 네. 이제 팀을 꾸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인 기업가에서 이제 정부 창업 그 지원금도 그래요. 이제 팀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 지원금이.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사업성을 늘리고 싶고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창업지원금에 도전을 하는 거고 나는 그냥 혼자서 1인 기업가가 그래도 좋다 그냥 이대로 이 정도 수익으로 그냥 계속 쭉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냥 안주하셔도 되고 이게 개인의 이제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럼 야망이 결국 이제 기업 만든 건데 이게 네, 야망. 네, 그 야망이 근데 회사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책에도 소명 의식을 썼는데 네. 저는 항상 이게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 저희 영향력은 사실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정해진 기획 방향대로 네. 그냥 저는 일만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저의 배운 거, 가진 거, 가치 이런 콘텐츠로 어떻게 좀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퍼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정말 SNS도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제 AI, AR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는데 네. 조금 이제 영향력을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해서 내가 지나온 시행착오 실수들을 조금 다른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책도 내고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된 것 같아요. 이번 책에서 이제 1인 기업가에게 독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써주셨는데 네. 독서가 왜 중요할까요? 독서는 제가 이제 오늘 모임을 갔는데 대기업 회장님께서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무슨 책이에요, 그 책은? 그 책은 이게 뭐 약간 그 리더에 관한 책이었고
한데 이제 주셨는데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네. 하셨어요. 네. 어, 나는 독서를 좋아한다. 네. 항상 배울 수 있고 항상 네. 독서는 가까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 저는 그때 깨달았죠. 아 이렇게 대기업 CEO 분들께서 독서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네.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뭐 배달의 민족 CEO님도 그렇고 다 독서의 중요성을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원래 독서를 워낙 좋아했고 그래서 책까지 쓰게 됐고 근데 제가 독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뭐 정보 제공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어요. 영감을 정말 얻어서 이런 생각의 그 뇌에서 생각의 사고를 지나서 내 콘텐츠나 내 아이템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생각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고 남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거를 내 시스템에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 사람과 나는 어떻게 차별화되게 한번 다른 색깔을 입혀볼까? 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다 독서를 하시고 저 또한 독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도움받았기 때문에 이 생각 근육에 대해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